안녕하십니까. 박희락 교수입니다. 이번부터는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에 관한 사항을 세번 연속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중 첫 번째로 한미동맹입니다. 저는 한미동맹을 2월의 얼음으로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두껍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푸석해서 금방 깨지는 힘없는 얼음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와 좌파 인사들은 겉으로는 한미동맹이 튼튼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한미동맹을 형식화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억제를 위해서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설치 및 강화한 확장 억제 전략위원회나 외교 차원의 협의기구는 제대로 가동하고 있지 않고 대규모 한미연합훈련도 모두 폐지한 상태이며 대북 정책에 대한 공조도 매우 미흡합니다. 북핵 위협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으로 임명함으로써 한반도 방어에 대한 미군의 책임 의식과 관여 권한을 약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대해서도 강경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미국은 또 미군은 자국의 필요에 의해서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거나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약화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 또 그들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붕괴되면 그들이 어떻게 책임질지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 정부와 좌파 인사들은 반미 의식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음에도 논리상으로는 미국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은 반드시 북한을 응징 보복할 것이고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미국의 확장 억제나 핵우산 약속은 이행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1949년대에도 철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1950년 초에 한국을 그들의 서태평양 방어선에서 제외한다고 말함으로써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기습 남침하도록 하였습니다. 미국은 닉슨 대통령, 카터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주한미군 철수를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3단계에 걸쳐서 철수하는 계획을 법안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나 핵우산은 당시 미국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서 누구도 확신할 수 없고 원초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이 결국 철수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에도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자 타이완을 포기했고 북베트남이 승기를 잡자 남베트남의 공산화를 방관했습니다. 한국이 유사시에 동티모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현 정부와 좌파 인사들은 국가 안보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미국에 대한 신뢰로 커버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한미동맹은 한국에게 사활적인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자신의 핵무기를 대신 활용해서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하는 개념, 즉 확장 억제와 핵 우산이 없을 경우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할 수도 방어할 수도 없습니다. 서양의 저명한 국제 정치학자인 한스 모겐소는 핵 보유국에 대한 비핵 국가의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리 항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핵 공격을 받아서 초토화된 후에 항복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이론가들이 비핵 국가가 핵 보유국을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 정부는 미국의 핵 우산 없이 북한의 핵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기기묘묘한 대책이라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자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현재 한미동맹을 2월의 얼음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하고 조금만 도전이 주어지면 바로 붕괴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월에
많은 사람들이 얼음을 건너다가 빠지곤 합니다. 정부의 이 판단과 달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이 약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해화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보다 5 내지 6배가 많은 5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 동기도 한국 정부가 이것을 거부할 경우 그것을 구실로 삼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한다고 짐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한미동맹을 관리해도 이것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현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곧 3월의 얼음처럼 잔해만 일부 남아있다가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한테는 그 영어 공부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듣기가 제일 그 어렵습니다. 사실은 미국 사람들은 뭐 발음기하고 전혀 다르게 이제 발음하는 게 많거든요. 저도 사실은 애로사항을 느낀 게 있었습니다. 옛날 한참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인데요. 아무리 비디오를 들어도 알아듣지 못할 말이 있었어요. Here it go. Here it go. 제가 이제 그, 이, 뭡니까, 그, 패스트푸드 점에서 주문하는 거였는데, here or to go, 갖고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먹을 건지를 묻는 말이었어요. 그만큼 어렵답니다. 그런데, 영어를 이제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저도 뭐, 지금까지 느꼈습니다만, 영어는 그 빠른 말을 그대로 들으셔야지, 자꾸 구분해서 천천히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그 애들도 듣는 것부터 먼저 배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도 뭐,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듣는 것부터, 더욱더 착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미동맹이 위태로워지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핵 위협에 의하여 한미동맹 근본적으로 동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현재 수소폭탄을 포함한 20 내지 60개의 핵무기와 그러한 핵무기를 탑재해서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29일 북한이 화성 15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이것은 최대 13,000km까지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워싱턴과 뉴욕을 사정 거리에 두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2019년 7월 23일 3개의 탄도미사일 발사관을 설치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3개의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3,000톤급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수소폭탄, 장거리 미사일 대형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의 주요 도시를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은 한국을 지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는 있지만 자신의 수개 도시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미사일에 의해서 파괴되는 위험을 각오해야 하고 그러한 두 가지 위험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북한은 미국의 영토이면서 주요 군사기지인 괌 3,400km 떨어졌습니다. 알래스카 6,000km 거리입니다. 와 하와이 7,600km 거리입니다를 핵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검토하지 못하고 북한이 계속적으로 제대로 성실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지만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핵 능력을 상당히 강화하는 데 성공하였을 경우 미국 본토나 위 지역을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 위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폐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 미국은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서 뉴욕을 포기해야 하는가 라는 말을 자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는 대신에 북한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맥메스터 장군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목적이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남한을 공산화시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미동맹의 위기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인한 것입니다. 미국이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또는 서태평양이라는 지역 개념으로 아시아에 접근할 때는 동북아시아,
특히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교차하는 한국의 전략적 위치는 매우 컸었습니다. 그러나 인도 태평양으로 범위를 넓히게 되면 인도와 동남아시아가 더욱 중요해지고 상대적으로 동북아시아 또는 한국의 위상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봉쇄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만의 가치가 한국보다 더욱 중요해집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에 F-16을 비롯한 상당한 전략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이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6월에 발간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가치를 제한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 또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심축일 뿐이라는 평가입니다. 반면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주춧돌, 코너스톤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한국에 비해서 훨씬 넓은 지역에서 가치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일 동맹이 강화될수록 한미 동맹의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으로 임명하고자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한국군 사령관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상당히 치열하게 또 긴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주적 강화라는 그 의미로 국민들의 환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한미동맹 붕괴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한국군이 한미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이 되면 미군은 부사령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방어에 대한 책임은 한국군 사령관이 져야 되고 미군 부사령관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주사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미군은 최선을 다해서 증원군을 파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화 한미동맹의 정당성도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한국군인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을 지휘할 것으로 예상하여 자부심을 갖기도 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 퍼싱 원칙으로 설명되기도 했지만 미국의 경우 일시적이거나 비전투 임무 상황 이외에는 미군의 지휘를 다른 국가의 지휘관에게 허용하지 않는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군은 유엔군 사령관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유엔군 사령관의 직책으로 미군을 직접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요인은 많지만 강화를 위한 요인은 많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동맹 중시파와 한국 내 보수 국민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우 모두 국내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이라는 2월의 얼음은 점점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에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동맹이 약화될수록 핵 위협 하에서 북한이 기습 공격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북한은 그 뒤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을 해도 미국이 한국을 대신해서 핵무기로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경우 한반도에서는 한민족의 마지막 전쟁일 수도 있는 핵전쟁이 촉발될 것이고 필설로 말할 수 없는 참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현 정부의 안일한 한미동맹 정책이 이란 핵전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한미동맹 강화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양국 간의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미국에게 한국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일본과도 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일 3국을 함께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위험한 정책을 결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미국의 전략가들이 한국의 가치를 재평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은 1970년대에 타이완이나 남베트남이 된 후에 미국을 원망하거나 실수를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안보는 도박할 수 없습니다. 만전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